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하죠.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부족함과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내맘 같지가 않고 내가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도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취업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행하지만 권력자의 자녀들은 아무 노력 없이 좋은 직장 공기업 같은 곳에 취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신과 그리고 수상 경력 등을 꼼꼼히 챙기면서 준비하지만 금수저의 자녀들은 내신 및 경력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따로 두어서 관리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를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노력이 의미 없는 세상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땅이 공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공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을 악인과 선인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실을 보시고도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걸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이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잘 된다라는 것,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또한 건강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권력을 누리는 것,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결실을 맺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얻으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혹시 똑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것을 누리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지지 못할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또한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선함, 신실, 자비, 양선, 온유, 절제 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내 성품의 변화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의 것들 또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먼저 소망하고 세상의 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악한 자가 가져갈 때 그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그 악한 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가 사라지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들만 남아있으면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다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두십니다. 주님이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함께 살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세상의 이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듣지 않고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한번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될 때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도 이겨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며 내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좋은 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씨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이 와서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가시덤불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아니라 가라지와 함께 있는 씨앗에 대해서는 가라지는 그냥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시덤불과 가라지의 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가시덤불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가라지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가라지는 그냥 두는 것, 추수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을 그냥 두면 곡식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욕심들, 탐심들을 그냥 두면 내가 상하고 내 믿음이 손상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오히려 곡식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라고 하십니다.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아멘. 주님께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씨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라지가 악한 자녀들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걸 아십니다.
악한 자의 땅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제거되는 순간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추수하실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의 재림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나 똑같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각 사람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것 같지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시기를 왜 그 악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심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 악한 자들을 뽑아버렸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실 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심판하시고 징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판관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법정은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악행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되기 때문에 아름답고 즐거울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이거 혹시 죄가 아닌가? 라는 그 공포 가운데 내가 징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희락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악이나 거짓 행하게 되면 받게 될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복받는다라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바로 측정된다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믿는 사람은 세계 대통령이 되고 덜 못 믿는 사람은 그냥 집안의 가장이 되고 아주 못 믿는 사람은 노숙자가 되고 이런다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복 좋은 말로 했을 때 복이지 그때 당 그걸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게 떨어질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인과 선인을 공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한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상황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너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한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낙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자가
내 옆에 있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지 않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악한 자를 두시는 것,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악한 자가 내 곁에 있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악한 자를 내 곁에 두시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혼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세상의 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한다면 그 악한 자로 인해서 네 안에 새로워지고 네 안에 성숙되어질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친절, 이 모든 성품들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악한 자를 두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합시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 내가 아닙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 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심판받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과 칭찬하심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의 삶이 내일 또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있을 이 가을이 내년 가을에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내가 90세가 되는 그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루가 반복되고 한 주가 반복되고 한 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전자시계나 초침시계에 대해서 개념을 갖지 말고 모래시계의 개념을 가지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자시계나 초침시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오후 1시와 저녁 오전 1시가 초침시계는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전자시계는 24시로 해놓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어제의 하루가 오늘의 하루의 시간과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밑으로 내려간 시계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래시계를 다시 반복하고 싶으면 뒤집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개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제의 하루는 이미 지나간 하루이고 오늘의 하루는 또 다른 새로운 하루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루가 어떤 하루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가까워진 하루입니다. 어제 하루를 소비한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모래시계가 내려가는 것만큼 내가 사라지는 모래들이 더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의 하루를 보냈다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와 명예만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다음 해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의 시계, 모래시계가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겁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의 시간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들을 낱낱이 파악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연수는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연수는 셀 수가 없죠.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거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하루가 소비되면 내가 주님 앞에 하루 더 가까워졌구나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매일 반복되는 것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지각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예배의 시간에 방관자나 혹은 관람자처럼 있을 수 있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테이크아웃 음료잔을 들고 오는 것, 그것은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는 것과 똑같은 태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자주 종종 예를 들지만 여러분이 한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지각하지 않을 것이고 테이크아웃 음료도 들고 가지 않을 것이고 옷도 신경 쓰고 태도도 행동도 신경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가 특별한 자리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할 때 하는 그 상견례의 자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여러분 취업할 때 면접 보거나 학교 들어갈 때 면접 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옷가짐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태도를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자리가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가 반복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만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만난다고 해도 그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을 겁니다. 회의 시간 종종 느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태도와 행동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 또 반복되니까. 다음 주간회의나 다음에 그 대통령 주간회의에 참석할 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또 오면 됐지라는 마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예배의 시간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10일 날 드려진 예배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다음 주에 드려진 예배는 9월 17일이겠죠. 우리 시간 개념이 자꾸 반복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나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시간의 개념은 초침이나 전자시계 같은 반복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모래시계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기록되어져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어떻게 다가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어떻게 여러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예배 자리에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그 인식을 갖고 살아갑시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상견례 자리나 취업의 자리나 면접의 자리보다 더 특별한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결단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땅에서 잘됨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곁에 내가 가까이 주님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루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비루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그 풍성함을 누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땅의 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반복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린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잘 못 살고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죄를 짓고 오늘 하루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은 길어야 백년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믿음 가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게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만 생각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생각합시다. 사랑이 가득한 삶, 친절한 삶, 선한 것을 베푸는 삶, 오래 참는 삶, 양선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 성품들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세상인 것 또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결단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저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되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누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의 것만을 구한다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의 경험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삽시다. 그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 하나님 정말 계신다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들 주님 긍휼의 기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면서 주일 가운데 함께하시기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시고 쉽게 드려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그 눈을 버리게 인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악인과 함께 사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성숙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성숙되어지며 나아가신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인도하시옵시고 신앙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느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거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느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거룩한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느님 나를 땅 가운데 세우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느님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느님 세상의 것을 구했던 여자 감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현혹되지 않게 인도하시옵시고 세상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욕심과 탐심을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은 버리고 이 땅과 세상의 것 가운데 하느님의 것을 채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가득하게 인도하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 뜻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인도하셔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 주님 역사의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를 믿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 삼기 시작 기도합시다. 주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주께서 하시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모든 청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면서 가족의 구원을 지키려 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제 목소리 가운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늘 나누게 인도하시옵시고 함께 주 앞에 바로 서는 지혜의 가정이 되게 인도하시며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 수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기쁨 누리게 인도하시면서 하느님 하느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온전한 역사하심을 긍휼히 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 하느님을 바라보니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이 가득하게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인도하시면서 주님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지키다는 그 모든 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 믿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 내가 언제 머무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 역사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면서 하느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신다 인도하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느님 하느님 그래서 그 가정에 가득하게 인도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가득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가득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있습니다. 하느님 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와 믿는 자를 같이 두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악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악한 자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는 것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 주님의 재림의 그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 다가가는 날,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서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올바른 태도와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심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주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